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민간 차원의 국제 행사가 오늘까지 사흘 동안 강원도 철원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분단의 현장 DMZ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분단의 땅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세계 평화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둘째 날 남북 분단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통선 건물 앞에 위치한 옛 조선노동당사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월정리역 등 DMZ 일대를 살펴보며 분단의 아픔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국경선 마을에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를 방문해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이 분단 DMZ 현장은 우리의 분단의 비극이 있고 평화가 왜 필요한지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정말 메시지를 담은 현장이기 때문에 국제 평화의 참가자들이 이곳에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철원 역사의 중심지로 불리는 소이산으로 향했습니다. 소이산은 362m의 작은 산이지만 백마고지와 김일성고지, 철원역, 제2 땅굴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북녘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소이산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서로 평화의 촛불을 밝히며 이 땅에서 무기와 전쟁이 사라지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모아 다 함께 노래했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저희 소망이 하여튼 남가북이 같은 형제 아닙니까? 또 오히려 춤출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피스메이커로서. 한편 한국 YMCA는 남북 대화가 단절돼 있던 수개월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평화를 위해 일해온 단체들이 함께 인터내셔널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평창올림픽이야말로 평화올림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자 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계 평화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일정을 마무리한 뒤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한반도에서 그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65년 동안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과 한반도 비핵지대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